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IL이 울산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이 초대형 석유화학 사업인 이 샤인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이 국내 정유와 이 석유화학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이기도 한데요. 이 SOIL 최대 주주인 아람코를 지배하고 있는 이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맞춰서 이 회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 SOIL 공장 일대에 에틸렌과 폴리에틸렌을 비롯한 이 화학 제품 이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설비가 준공되면 연간 180만 톤 규모의 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SOIL은 이번 투자에 따라서 이 매출이 이 석유화학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난해는 17%에서 2030년에는 25%로 이 8%포인트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이 고환율 속에서 이루어진 이 대규모 투자 결정이어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 SOIL 관련한 내용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도네시아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구축에 나서게 됩니다. 18,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래 항공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지상과 항공이 통합된 모빌리티 개념을 검증하고요. 또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시험 비행하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하늘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차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떠있게 되고요. 땅에는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최대 항공 시장이기도 한데요. 인도네시아의 수준 높은 항공 인프라 그리고 기술 역량을 활용해서 이 모빌리티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앞으로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 이노텍이 애플의 수주로 올 3분기 매출 호조를 이어나가면서 이 설비 투자와 임직원 수를 확대했습니다. 이 LG 이노텍은 어제 단기 이 총 수익 중에서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애플의 매출이 9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LG 이노텍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2% 그리고 영업이익은 33% 더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LG 이노텍은 이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설비 투자액도 늘렸었는데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서는 이 설비 투자액은 58% 이상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임직원 수도 크게 늘렸습니다.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3% 이상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내년도 업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투자액을 축소하는 것과는 달리 LG 이노텍은 투자 금액을 대폭 늘리면서 이렇게 시설 투자를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이 백혈병 신약 후보 물질의 글로벌 확장 임상 계획이 결정됐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후보 물질은 백혈병에서 발현되는 돌연변이를 표적하고 기존 약물의 내성을 극복하도록 만든 이 신약인데요. 이 한미약품이 지난해 11월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 바이오 기업인 앱토즈의 이 기술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제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최근 한미헬스케어의 합병을 완료한 가운데 헬스케어 사업 부분도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헬스케어는 현재 3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 중인 의료기기 부문의 매출을 500억 원대 이상으로 키워서 앞으로 더 키워나갔다라는 발표도 했는데요.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